오늘 학습할 내용은 소망의 나무 4권, 9쪽에서 13쪽까지 달과 딸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어머, 갑자기 어떻게 그것이 궁금하다의 변기수입니다. 어젯밤 제작진으로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내일 녹화로 나오실 때 다리미, 따오기, 그리고 타이어 꼭 챙겨오세요. 가져왔어요? 어, 가져왔어요? 가져왔습니다. 어머나. 다리미. 이게 스팀 다리미네. 다리미,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따오기 어딨어요? 따오기는, 네. 예? 못 따왔어요? 아니, 그 따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 끌려가는군요. 예. 예. 열심히 잘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네. 이걸 왜 갖고 오는지 그래, 이유를 한번 물어보죠. 자, 오늘 공부할 학습자님들과 네. 선생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나와 주세요. 오, 아이고, 선생님! 또 만났네! 열심히 배워서 꿈의 나무를 키우고 싶은 이춘생 학습자. 공부하기 좋은 날에 열렬한 시청자 장복순 학습자.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진지하게 팔색조 매력의 이원석 선생님. 지난주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이춘생 학습자님께서 네. 내가 또 나가게 되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하셨대요. 근데 솔직히 노래 이런 거 네. 부탁드리는 거 정말 실례지만 네. 하나 둘 셋 넷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마음 알려. 어차피 내 곁에 간 길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예! 아, 네. 어떤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네, 예. 깨끗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아, 그래. 근데 선생님. 네. 아, 저보고 이거 왜 다리미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타이어랑. 따오기도. 아니, 따오기는 내가 어떻게 구해와. 따오기는 안 구해오셨어요? 네네. 아, 네네. 오늘 네. 학습발 구문을 조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뭘 네. 배우네요 오늘? 오늘은 소망의 나무 4권, 달과 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 달과 딸! 오늘은 자음 디귿과 쌍디귿, 그리고 티읕의 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단어, 다리미, 따오기, 타이어, 다리미의 다, 따오기의 따, 타이어의 타. 이번 시간에 자음 디귿과 쌍디귿, 그리고 티읕의 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소리를 구별해서 단어를 말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학습하러 가볼까요? 다 같이 출발! 선생님, 네. 오늘 수업은 뭔가요? 진짜. 오늘도 강사평의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야? 다리미, 따오기, 타이어.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아니, 그래도 저게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잠자면서도 이거 무슨 얘기를 따오, 하네요. 그러니까 다리미, 따오기, 타이어. 저희끼리 공부해요, 선생님. 네, 네. 참, 이렇게, 어? 이렇게 속아주니까. 뭘 자기는? 이렇게 속아주니까 내가 그냥 맨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해. 선배 속여서 뭐 얻는 게 있다고. 제가 해야 될 멘트를 변기수 씨께서 이제 또 해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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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따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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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타이어. 네, 뭔가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겠나요? 색깔이 지금 네. 앞글자가 다 색깔이 다른데요? 네, 앞글자만 딱 보시면 다리미는 다, 그 다음에 따오기는
따. 따. 그다음에 타이어는 타. 네, 이렇게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배울 내용이 네. 다리미의 다, 디귿, 디귿. 그다음에 따오기의 네. 따, 따, 쌍디귿, 쌍디귿. 그다음에 타이어의 네. 타. 티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네. 뭐 다리미의 다짜하고 따오기의 따짜를 먼저 보실까요? 네. 무슨 차이가 있죠? 둘이? 저기가 디귿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디귿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죠. 네, 네, 네. 다리미의 디귿, 네. 네, 따오기의 쌍디귿이에요. 네, 쌍디귿. 네, 여기에 디귿이 있는데 얘는 이제 디귿을 업었다라고 업었다. 하면 예, 업었다 해가지고 된소리라고 하거든요. 된소리. 아. 왜 된소리라고 할까요? 아, 사람이 이게 누굴 업으면 어 무거우니까 아이 무거워 아이 힘들어지잖아요. 역시. 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된소리로 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에서 좀 비유가 된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센 소리? 세게 아. 낸다 해가지고 된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아 번데기 발음인가요? 된돌이? 된소리. 네, 된소리. 네, 된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리미의 다. 다리미의 다. 그 다음에 따오기의 따. 따오기의 따. 네, 다. 다. 따. 따.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미의 다자와 타이어의 타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이건 무슨 차이가 있죠? 안에 점이 있기 때문에 점. 아, 맞죠, 맞죠. 점이 있죠. 예, 예, 맞으세요. 네, 다리미의 다자하고 타이어의 타자를 보시면 네. 다자의 디귿, 그다음에 타자의 티귿, 티귿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형제, 사촌 형제 뭐 사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얘는 조금 타. 트 발음 이렇게 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미의 다, 다 타이어의 타, 타이어의 타, 타. 우리 이제 우리 다, 따, 타를 배웠잖아요. 네. 우리 장복순 학습자님부터 다리미부터 따오기 타이어 한번 쫙 읽어보시겠어요? 네. 다리미, 따오기. 타이어. 아, 네. 잘하시네요. 다리미, 따오기, 타이어. 이야, 정확합니다. 정확한 발음이신데요. 네, 정확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다리미, 따오기, 타이어 배워봤습니다. 네, 아,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죠? 네. 네. 다 들어. 뭐? 다 들어. 뭔 소리야? 너 지금 선배님한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앞에 다 한 말 있잖아요. 다 들어요. 아 이거 들으라고. 아니 제가 아무리 아 그래 버릇이 없어 놓지 선배님한테 어떻게 예. 반말하니까. 저는 요새 후배들 무서운 후배들이 많아서 저한테 막 반말로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 이거 게임 설명하시려고 그랬구나. 아니 그럼 자꾸 선배님 그러면은 전문용어로 왕따 돼요. 아, 알았어요. 네, 따당한다고요. 예. 이번 게임은 글자가 적혀있는 깃발 중 상대방이 불러주는 낱말을 듣고 깃발을 드는 게임입니다. 제한시간 30초 동안 낱말을 정확히 듣고 빠르게 깃발을 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들라고 하는 것만 들고 헷갈리게 하는 거에 있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들라고 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지선 씨가 네.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자, 갑니다. 네. 따들어. 따따따. 따들어. 타타타. 타들어. 타들어. 타들지 말고 따들어. 따들어. 다들어. 너 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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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다들어. 아, 다들어. 다들어. 아이고, 그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돼. 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게임이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네, 공부도 하고, 치매 예방도 하고. 그렇죠. 관절 운동까지 하는. 운동도 하는. 일석삼조에. 아, 맞아, 네. 여기서도 해야 또랑 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얘들아! 그래서 저 아드님한테 영상 편전하세요. 아들아, 다, 따, 타, 깃발 좀 만들어봐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춘생 학습자님과 우리 장복순 학습자님이 네. 서로 이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 우리... 하셔서 네. 공격하실 분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준비되셨죠? 준비되죠? 시작! 다들어라. 따들어라. 타들어라. 따들어라. 다들어라. 타들어라. 따.
따들어라. 타들어라. 다 들어라. 아니 그건 하면 안 된다니까. 다 들어라. 아직 시간 남았어요. 시간 남았어요. 시간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다 들어라. 다. 따들어라. 타들어라. 따들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자, 과연 몇 문제를 맞추셨을지 알아보죠. 총 10문제를 맞추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게 따하고 타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춘생 학습자님께서 네. 공격을 하시고 우리 장복순 학습자님께서 드시는데 글자 깃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떤 걸 바뀌었죠? 정확한 자, 발음으로. 읽어봐 주실래요? 네, 표현해주시죠. 더, 또, 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준비하시고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드셔야 돼요. 시작. 또 들어. 터 들어. 또 아, 들어. 잘못 들었다. 또. 토. 토. 또 들어. 또 들어. 토 들어. 토 들어. 또 들어. 또 들어. 더 빨리. 또 들어. 또 들어. 뭐 들지? 또 들어. 토 들어. 또 들어. 토. 토 들어. 네, 여기까지. 아, 야, 지금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보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딱 이기려는 욕심이 아니라 아, 그렇죠. 공부를 시키려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역시 중학생 이외 이춘생. 네. 네. 장복순 학습자님께서 맞힌 네. 문제는 몇 문제일까요? 13문제 맞추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장복순 학습자의 승리! 축하합니다! 따란따란따딴. 방금 깃발 게임에서 다, 따, 타. 그리고 도, 또, 토. 를 익혀보았습니다. 모음은 같지만 자음이 다르니까 소리의 구별이 확실히 나시죠? 그렇다면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다, 따, 타와 관련된 단어 다리미, 다리미, 따오기, 따오기, 타이어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 또, 토와 관련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도마, 도마, 또래, 또래, 토마토, 토마토. 발음하기 어려우시죠? 자꾸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소리의 구별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